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 디지털 전환 추진단장 오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왜 AI인가?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왜 AI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넘어 기후워터 테크 기업이 되었습니다. 물 관리 전반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물, 에너지와 환경, 기후위기까지 아우르는 공공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 활용은 세계 물산업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 기원은 1950년대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튜닝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AI의 여정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혹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부단을 꺾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10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당시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20년 정도 전인 1997년도에 인공지능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꺾은 일도 있었습니다. 바둑같이 경우의 수가 많은 종목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큰 이슈가 있었는데도 당시 AI 발전이 세간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았고 컴퓨팅 인프라 등의 기술력이 부족하여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큰 변곡점이 하나 있었죠. 2022년 11월 생성형 AI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챗GPT입니다. 네, 맞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채 3년이 안 됐지만 우리는 지금 생성형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 패권의 승자가 되기 위해 AI 주도권 전쟁에 들어섰는데요. 2024년 미국의 그랜드뷰 리서치에서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AI 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2024년 전 세계 AI 마켓 규모는 385조 원, 2030년에는 2,5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6%인 것이죠. 이는 1990년대 후반 세계 시장을 강타했던 인터넷 혁명에 비견할 수치입니다.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올해 5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생성형 AI 사용 통계 자료입니다. 300만 회를 육박하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무려 5,000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사용량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겠죠. 새로 출범한 정부도 AI를 국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선언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대 강국으로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전방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지난 6월 정부 주도로 독자적인 AI 범용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첫 현장 방문으로 울산을 택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날은 SKT와 아마존이 함께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부축하는 7조 원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출범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AI에 얼마나 큰 무게를 두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년 트렌드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AI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는 AI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AI 흐름과 관련된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스위스 로잔 경영대학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제 경쟁력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나오는데요. 2023년의 경우 1위가 세계 경제 침체 위기, 2위 인플레이션, 3위 지정학적 갈등, 4위 공급망 병목 현상, 5위 하이브리드 근무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24년에는 기존 리스트에도 없던 것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AI입니다. 2024년 가장 중요한 트렌드의 1위는 AI였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세계 주요 ICT 박람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같이 나타납니다.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CES, MWC, 비바 테크놀로지, IFA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보면 AI가 단연코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물산업 또한 AI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올리아, 스웨즈 등 글로벌 물 기업들은 이미 AI를 활용한 일부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베올리아는 프랑스 대표 AI 기업인 미스트랄과 손잡고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자일럼은 누수 예측 AI 기술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홍수 예측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100개국 이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세계 글로벌 물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 공정, 관망 누수 저감, 홍수 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AI 기술 도입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AI 전환을 중심에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서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하루 평균 몇 개의 데이터를 만들고 있을까요? 100만 개쯤 되지 않을까요? 네, 틀렸습니다. 약 74억 개에 달합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죠. 수도와 수자원,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전환을 위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업무 혁신, 데이터 인프라, 인재 양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과정에서 각 분야로 다양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AI가 이해하고 활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정비하고 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 몇 명만 열심히 한다고 AI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실무를 포함해 조직 전체가 AI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새로운 가치의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고 성공적인 AI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대표 기술들에 얼마나 AI가 효과적으로 접목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목표와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각 분야에 적합한 특화형 AI 기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전반을 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우리가 가진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AI 물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비즈니스를 확장한 기업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마이크로소프트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죠.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그룹에 따르면 AI 전환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나 이는 AI 전환에 있어서 10%에 불과하죠. 두 번째는 기술과 데이터입니다. AI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적합한 기술과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는 2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AI 전환의 70%를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결국
AI 전환의 성공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실행력과 조직의 변화 수용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개념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이는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상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에 컴퍼니를 더해서 그 개념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호모 프롬프트 컴퍼니, 즉 AI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AI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해답을 제시하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AI를 보조할 수 있고 AI가 사람을 보조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AI와 함께 가는 동행의 길임은 분명합니다. AI를 중심으로 세계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도 그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겁니다. AI는 이제 우리 안에 서서히 체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체화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됐건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언어입니다. 그 여정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하며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